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유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는 뭐 용어 부분이죠. 용어 부분을 별도로 조금 빼놓았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겁니다. 앞전에 유리공사는 종합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1회 때는. 자, 그러면 보통 시험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앞전 전반부에 자, 유리공사가 앞전 종합 문제로 나오기 이전에는 저 접합유리를 고르는 시험 유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종합을 내다 보니까 시방서 용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패턴은 바뀝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창호 철물 쪽 있죠? 앞쪽 부분을 레퍼토리 힌지를 냈거든요. 그런 기출 문제를 내면 그래서 미리 이야기했죠? 올해는 종합으로 간다고 앞쪽은 그런 형태로 유형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종합으로 냈기 때문에 나오면 개별적인 문제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완전 패턴을 바꿉니다. 항상 시험은. 시험은 패턴이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접합률을 내고 나서 종합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5페이지 뭐 용어적인 측면 거기 해놨습니다. 용어에서. 자, 거기, 단열 감봉 있죠? 자, 감봉이란 것은 여러분들 이거 샷시 이렇게 설치했을 때, 샷시 설치하면 중간에 이렇게 서는 거 있죠? 중간에 이렇게 서는 거 있죠? 이게 감봉인데, 이걸 옛날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단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새는 뭐 PVC나 이런 걸로 하죠. 그것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중간에 감봉 세우는 걸 단열 감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열 감봉. 그리고 2번에 무슨 유리? 로이. 열 적외선. 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해서 방사율.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자, 로이율이라는 것은 열을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이율의 기본이 이겁니다. 자, 보통 여름철료로 제작된 로이율이는 이겁니다.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 태양이 이렇게 비칠 거 아닙니까? 태양이 비치면 이 태양광선 중에 무슨 선의 반사를 높인다? 이겁니다. 이 적외선, 열 적외선. 이 적외선의 반사입니다. 반사율은 높이고요. 그러면 방사율이라고 나왔죠. 그게 무슨 율? 방사율. 그럼 방사율은 투과되는 율이 방사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과되는 율이 뭐다? 방사율이야. 방사율. 이거는 낮추겠다는 거야. 반사율은 높인 거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반사율은 높인 거고. 뭐다? 방사율. 투과돼 들어간 율이 방사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낮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열 가류율을 낮추고. 근데 뭐는 높여야 된다? 가시광선. 그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높인 거예요. 가시광선은. 그래서 가시광선은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조명학적 의미의 광선이었겠죠. 이거는 높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주의해서 봐주세요. 가시광선 때문에 자 가시광선 때문에 밝고 어둠을 알고 빨주노초 파노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가시광선입니다. 정면 봐두시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적어놨죠. 배강도 유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로드판 유리를 연하죠. 700도씩 가열을 해서 냉각시켜서 만든 유리가 배강도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강도 유리는 거기 해놨죠. 유리 표면에 20회 이상 60 뉴톤 퍼 제곱미리
뉴톤 퍼 제곱미리니까 단위가 뭐가 됩니까? 뉴톤 힘 제곱미리. 이걸 다르게 하면 뭐라 했겠어요? 우리 많이 압력 단위 불렀던 거. 에이, 구조에서 많이 했잖아요. 메가 파스칼. 많이 썼잖아요, 지금까지. 메가 파스칼. 그래서 20에서 60 뉴톤 퍼 제곱, 여기서 이제 메가파스칼 압축력 갖도록 한 가공한 유리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백강도 유리는 그러면 절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강도 큰 것들은. 아, 여러분들 강화 유리는 거 절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의 세팅 블록은 쉽게 고임재 밑에, 자, 유리를 그냥 바닥에 놓고 움직이면 깨지잖아. 맞죠? 그래서 밑에, 이제 고임재가 뭐다? 세팅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 6번 에칭 해놨죠? 항약품에서 부식 형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칭은. 그래서 하약품에 의해서 부식작용을 활용하는 것을 뭐다? 에칭유. 그러면 이거 장식 유리에 많이 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용? 장식. 장식용 만들 때 에칭을 많이 합니다. 열깨짐 현상이 있죠? 태양 복사열에 의해서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에 있죠? 그거의 팽창 차이로 깨지는 것이 바로 유리가 파손되면서 열 깨짐 현상이랄게요. 그래서 이걸 잘못 만들면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 깨짐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자, 옆에 유리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유리여서 관계없는데 열 깨짐 현상이 잘안 생겨요. 차양해. 근데 이거 있죠? 선루퍼. 선루퍼 있죠? 얘는 잘 깨집니다. 왠가 특히 진동 이런 게 있어도 안 맞으면 잘 깨집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 선루퍼 달지 마세요. 선루퍼 달았다가요, 나중에 온통 돈 무너질 일이 생깁니다. 선루퍼 달고 가다가요, 자기도 잘못한 범인 됩니다. 나중에 선루퍼 깨지면 뒤에 날아가면 뒤에 사람이 운전 능력이 미숙하면 사고 납니다. 조심해. 선루프 달지 말도록 합시다. 선루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험은 그건 나왔어요. 그 피노라고 했죠. 클링크 개념을 시험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볼 필요 없고. 그런 거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06페이지 보면 유리가 나와요. 그래서 망임유리. 자, 이런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망을 삽입해 준 유리를 무슨 유리? 망임유리라고 해. 이런 금속 망. 이런 망을 삽입해 준 게, 금속 망을 갖다가, 금속 망을 이걸 삽입해서 찍은 유리마다 망임유리입니다. 그래서 망임유리는 얘가 방화용 유리입니다. 화재가 생 유리 팍 깨지면서 화재가 번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화용 유리가 망임 유리예요. 얘가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 넣잖아요. 그래서 얘가 도난 방지 목적도 있다 약간. 자, 그리고 강화 유리. 자, 일반 유리 열 처리해서 우리가 보통 한 5, 600도씨 전후 열 처리해서 급냉식에서 만든 유리가 강화 유리죠. 근데 강화 유리는 깨질 때 어떻게 깨집니까? 잘게 깨지죠? 파달처럼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안전유리에 속하는데, 얘는 알아두실 것이, 저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디귿에 현장절단 가공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현장절단 가공되지 않는 유리다. 그 다음에 접합유리가 이제 시험 나왔었습니다. 두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 합성수지, 폴리비닐 같은 중간막을 넣고 150도 강화, 그래서 열로 접합해서 만든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깨질 때 뭐가 안 생깁니까? 파편이 생기지 않,
파편이 비상하지 않도록 한 유리가 무슨 유리? 접합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샤워부스에 강화유리로 되어 있으면 필름 부착 시키세요. 그래야지 팍안 깨져. 자, 샤워부스의 강화유리가 보통 뭐 불량이면요. 힘을 안 가해도요. 깨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합유리도 안전유리에 속하는 겁니다.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복청유리 무슨 글라스? 폐하글라스. 자, 폐하글라스는 유리를 뭐두 장이나 몇 장? 세 장입니다. 두 장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세 장짜리 유리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뭘 뒀다? 건조 공기층을 둔 거예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둔 것이 복청유리 폐하글라스입니다. 그럼 폐하글라스의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열이나 방음. 결로 저감은 될수 있고 단열이나 방음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현장 절단 가공은 된답니다. 안 됩니다. 자, 로이유리는 명심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열 적의 반사율은 높였고요. 이거 방사율하고 반사율은 틀린 거예요. 반대. 반사율하고 방사율은 반대 개념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풀면 안 돼요. 문장을. 왜 이걸 등장을 시키는가? 앞으로 장난치겠다는 거예요. 자, 힌트 드렸어요. 한 번은 이걸로 냈다가 한 번은 이걸로 언급을 했어요. 그 뜻이 뭘까요? 가시광선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이거 열 적외선의 반사율은 높인 거야. 방사율은 낮춘 거예요.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여야 돼? 잘 보시라니까요. 왜 언급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시험에. 하나만 살짝 꽂힐 겁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냥 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치사하게 시험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무슨 유리? 로이. 근데 이거는 여름철용으로 제작된 거고, 겨울철용은 이겁니다. 겨울철용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요? 이 경우는 겨울철용입니다. 자, 우리가 실내에 난방을 하면 우리나라 난방에 무슨 난방을 쓰고 있다? 복사 난방이잖아. 맞죠? 현재 아파트의 난방이 복사 난방인데 그 복사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무실 빌딩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여기에다 코팅하거든, 은으로, 바깥쪽을. 그러면 겨울철용으로 제작이 되면 안쪽에 코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실내의 복사열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거야. 그것이, 겨울철용입니다. 사계절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블록은 사각형이나 원형의 상자 유리 속에 자, 보통 공기층 둔 거죠? 둔 건데, 거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체크하십시오. 체강과 뭐다? 구조 겸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체강, 구조 겸용. 쉽게 이겁니다. 자, 벽을 쌓는데 유리로 쌓은 거예요. 유리로 쌓기 때문에 햇볕도 들어오잖아요? 체강도 되고, 구조 겸용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스펀드럴 유리 있죠? 판유리 표면에 색상을 첨가한 세라믹도를 코팅한 다음 고온에서 열 처리해서 만든 거예요. 배경도 쉽게 이겁니다. 스펀드럴 유리가 어떤 유리인가 하면 저 빌딩들 있죠. 색 있는 거. 빌딩들을 보면 약간 푸른빛 띠고 이런 거 있죠. 그 유리가 무슨 유리다? 스펀드럴 유리입니다. 이 스펀드럴 유리는 배강도 제품입니다. 얘도 배강도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을 갖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웬만한 빌딩들 이거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는 좀 비싸거든. 이 유리로 공사하면 좀 비싸고 로이로 이러면 그래서 이걸로 공사된 데도 있고요. 아니면 스펀드럴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포도 유리 해놨죠? 포도 유리는 철제 격자털, 그럼 이겁니다.
철제로 이 격자 틀을 짜놓고 나서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격자 틀을 짜놓고 여기에다가 볼록 모양의 유리를 끼워 넣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각돼. 포도. 포도가 어떻게 제작됩니까? 포도가 여러 개 모여서 한 송이 되죠. 그럼 이것도 짜놓고 여기다가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도유리, 프리즘 유리라고 합니다. 글래스. 볼록 모양의 유리를 끼워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포도유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책가에 지하실 창이나 지하실 평지붕 천장에서 굴절 채광, 빛을 굴절해서 채광하는 굴절 채광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포도유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게스킷. 자, 발음상 정확히는 뭐다? 게스킷인데, 뭐 옛날 분들 이렇게 부른 분들 많습니다. 게스킷 또는 가스켓 이렇게 부릅니다. 가스켓. 게스킷 또는 가스켓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게스킷이 뭐라겠습니까?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잖아요. 게스킷이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에요. 유리를 고정시키는 거죠.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에요. 정형 또는 성형이라고 하죠. 정형 제품입니다. 성형. 성형 또는 정형이라고요. 그래서 형상을 갖추고 나온 거죠. 정형 또는 성형 제품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것이고 다른 면은 견고한 밀도가 높은 게스킷을 쓰는데 그래야지 공사가 됩니다. 둘다 밀도가 높은 거 쓰면요. 안 끼워져요. 둘다 부드러운 걸 쓰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견고하고 한쪽은 부드러운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자, 부모가 두 부모가 다 견고하시면 안 되죠. 맞아요? 한 분은 좀 부드러워야죠. 맞아요? 애 죽어요. 둘다 견고하시면. 그리고 둘다 물으면 애가 부모 알기는 뭐가 그렇지 알죠? 그래서 하나는 견고하고 하나는 부드러운 걸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2번은 꼭 알아두시고 게스킷 유리 각병 길이보다 약간 어떻게? 길게 해야 돼. 게스킷은 약간 길게 해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조금 정리해놓으시고 그거 두 가지 위주로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6번에, 자,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게스킷 대신에 실링제를 사용하는 경우 있죠? 부정형 실링제의 고정법 규정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거기 이제 고정 게스킷 대신 실링제를 사용하는 경우 있죠? 실링제를 사용할 때. 실링제는 뭘 실링제라 했어요? 실링제는. 아, 실링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실링 방송하면서 했잖아요. 줄눈 두는 거. 맞죠? 의도적으로. 그러면 실링제는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실리콘? 실링제는 뭐다?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쏘는데 실리콘은 부정형이잖아. 액상을 쌓아가지고 형상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무슨 거다? 부정형 실링제의 고정법 규정에 따라갑니다. 또 정형 되면 안 되고 무슨 부정형이 부정형.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톡소도 부정형이라 했겠죠? 주입해가지고 안에 주입해서 딱딱 붙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정. 그리고 자 108페이지 수장공사. 수장공사는 별로 낼게 없다. 얘기는 별로 낼게 없다. 제가 이 지금 현재 낼 것이 별로 없다고 한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간 지금 계속 낼게 없다라고 하는데, 자, 수장공사 치장을 목적으로 해. 그래서 이거는 0에서 한 문제, 이거는. 잘하면 한 문제 나오고, 잘하면 나오고,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 이야기했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는 한다, 안 한다? 건너뛰고 가라, 이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여기는 건너뛰라. 제가 몇 번, 지금 몇 회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낼게 없다. 거기 있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된다. 혹시나 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9페이지, 거기,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대책 있죠?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대책 개념상,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대책상 보면, 거기,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그런데 화장실 바닥은 제외해놨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방방 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바닥에서 방방 뛰는 인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바닥에서 방방 뛰고 있으면 약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화장실 바닥은 제외를 시킨 이유가, 왜냐면 화장실 바닥에서는 안 뛰어. 그럼 여러분들 애들이 어디서 거의 많이 뜁니까? 거실에서 막 침실로 도망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데서 뛰잖아요, 맞죠? 화장실 바닥에서는 뛰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들어가면 잡히죠.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 제하고, 그래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얼마 이상? 210mm, 21cm 이상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라멘 구조일 때는 얼마다? 150mm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각층의 층간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은 얼마다? 58dB입니다. 58dB. 중량 충격음이 50dB 이하가 돼 주시면 돼. 외울 때 이래 안 되면 이렇게 해요. 50이나 58은 알겠는데 중량하고 경량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를. 중량 충격음은 몇 데시벨이다? 50dB이에요. 50dB인데 50이 생각 안 나면요, 502는 중하고 같이 다니 내려 배우시면 돼요. 삼장법사가 스님이잖아요. 손오공이는 누구하고 같이 다닌다? 중하고 같이 다닌다. 이렇게 50하고 58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11페이지 단열 나오죠. 단열에서 혹시나 해서 112페이지 보면, 자, 그게 상단에 뭐다?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 나옵니다. 저도 옛날엔 여기 열심히 했었는데 요새는 열심히 안 합니다. 뭐 나와야지 열심히 하지. 제가 안 나온다 까는데. 그래서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는 거실에 뭐다? 외벽하고 치하층 거실의 바닥, 최상층 거실의 반자 및 지붕하고 바닥 난방인 층간 바닥이 단열재 시공 의무 부분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딱네 가지예요. 이건 암기해 놓으세요. 거실의 외벽, 치하층 거실의 바닥, 최상층 거실의 반자하고 지붕, 그리고 바닥 난방인 층간 바닥. 바닥 난방을 하면 저거 실의 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3번에 단열재 요구 성능에 열 전도율, 흡수율, 수증기 투과율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럼 반대는 저항은 커야 돼요? 열 전도, 저항 값은 커야 돼요. 저항이라는 것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이잖아요. 저항값은 커야 돼요. 열 전도율이나 열 간류율 같은 율은 어떻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자는 그거 한번 읽어두세요. 자, 그리고 114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보도록 합니다. 도장 및 기타 공사. 자, 도장 및 기타 공사에서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앞전에 종합 형태로 갔습니다. 앞전에 완전 종합 문제 형태로 갔습니다. 종합 문제 형태. 그래서, 잘하면 개별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파트는. 이 파트는 약간 개별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 종합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두 파트 다 돼요, 여기는.
그러면 먼저 114페이지. 자, 그 도장 일반사항 2번 있죠? 자, 정리 잘 해두시고, 도장 일반사항에서 보시면, 자, 도장 작업 중지할 때 강풍 시 옥외 도장 작업은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온 5시 작업을 중지해 주시고, 특히 야간 작업은 중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도장할 때 보시면, 자, 이겁니다. 원색 칠합니까? 안 칠합니까? 원색. 아, 우리 아파트는 막 빨간색 칠해 놓고, 아, 옆 동네 아파트는 파란색 칠해 놓고, 어떤 데는 까만색 칠해놓고 흰색 칠해놓고 안 하죠? 색깔을 배합해서 조색해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 작업하면 색깔 구별이 어려워요. 맞죠? 원래 똑같은 색을 구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작업하지 말아라 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 그 다음에, 거기 균열 방지, 건조제를 많이 사용한 도막에 균열 원인이 되니까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칠망 각층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초벌칠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도라게. 초벌칠. 초벌칠을 하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도. 초벌칠 하고 나서 충분히 어떻게 건조를 식혀야 돼요. 건조를 식히고 나서 재벌칠 어떻게 중도를 하자는 거야. 재벌칠 중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충분히 건조를 식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벌칠 상도 마무리칠을 하는 거예요. 정벌칠 상도를 하게 되는 거야. 얇게 여러 번 칠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도장 후 서서히 건조시켜야지 도막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사항은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연한색에서 초벌칠을 연한색 칠하고 정벌칠로 갈수록 무슨 색? 진한 색을 바꾸어 주라 이거야. 그래야지 초벌, 재벌, 정벌, 하도, 중도, 상도를 구분할 수 있다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됐습니다. 6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하도에서 상도로 가서 색을 바꾸라 이거야. 그전에는 이제 초벌, 재벌, 정벌 이렇게 이야기, 색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요새는 하도, 중도,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또 바꾸기 위해서. 패턴.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도막에 뭐다? 균열 원인이 나옵니다. 건조지 가다 사용은 도막에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알료에 대한, 알료는 색깔 넣는 게 알료입니다. 알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뭐다? 적을 때야. 쉽게 모르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유성분이 기름 성분이죠. 건성류 넣는데 사람도 보시면 어디가 균열 잘 갑니까? 자, 지성 피부라도 얼굴 부위에서 균열이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입술이잖아요. 입술에는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 균열, 많을 때는 균열의 원인이 아니에요.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그러면 유성분 비율이 많으면 건조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분 비율이 적게 되면 건조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비율이 적을 때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을 잘 기억하면 돼요. 2번. 2번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리고 그때 시험은 이거 가지고 내세요. 색을 구분하도록 한다. 연한색, 진한색으로 칠하는 거 있죠?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는 것은, 칠하는 색깔을 구분하는 건뭐 때문이다? 칠하는 횟수, 초벌, 재벌, 정벌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냈는데, 이제 앞으로 2번 가지고 낼 겁니다, 2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처벌 근조가 멀다? 불충분할 때. 처벌을 충분히 근조시키고 재벌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근조가 안된 상태에서 재벌 정벌을 하면 표면에서 근조에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도 얼굴이 땡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밖에는 말랐는데 안에는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땡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는 거기 보시면 유성 페인트 나오죠? 유성 페인트는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자, 보통, 모르타르 성면판 콘크리트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에 약합니다. 예, 그래서 알칼리성 바탕에 칠한다, 칠하지 않아, 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건성류하고 유성분, 그리고 여기 나오죠? 알료 건조제, 이 네 가지 성입니다. 건성류, 건조제, 알료 희석제를 조합해서 만든 게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런데 거기 4번에 유성분에 만해지면 내구성과 강택은 좋아지나 건조가 어떻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기름 바니쉬 나오죠? 기름 바니쉬가 기름이 유성이잖아. 기름이 유성이잖아. 바니쉬 뭐다? 니스. 속칭 유성 니스죠. 그래서 기름 바니쉬가 단단한 나무바탕에 적합합니다. 근데 색깔 넣는 걸 뭐라 한다? 바탕에서 착색이라 그러죠? 착색할 때 스테인유를 쓰면 스테인. 스테인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일 스테인이나 수성 스테인이 있다 그랬죠? 오일 스테인이나 수성 스테인이 있어요. 스테인이 착색제입니다. 그리고 투명도로미네. 투명칠막이 가능한 게 바니쉬입니다. 기름 바니쉬. 그리고 건조는 느립니다. 그리고 얘는 그거 꼭 체크. 옥외용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럼 얘는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가 가장 많이 출제됐으면 세번 냈습니다. 기름 바니쉬에 알료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뭐다?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가 알아둘 것은 이거는 유색 불투명도래요. 불투명 에나멜은 유색 불투명도래입니다. 에나멜 도래는. 그리고 도막 경고하고 강택 좋습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가 특징이 뭔가 하면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합니다. 그래서 금속 바탕에 적합해요. 금속 바탕에 적합한 게 에나멜 페인트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박스에 강명단이 철제 농막이 더려죠. 강명단은 이거는 철제입니다. 철제 농막이 더려고. 그리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징크로메이트. 징크로메이트는 알루미늄 초벌칠에 사용되죠.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네.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에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두개 혼돈하면 안 돼. 그래서 강명단은 철제 농막이 도래하고 징크로메이트가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입니다. 그럼 얘를 얘하고 바꿨었거든. 그럼 이제 강명단으로 갈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구분 정확히 해놓으세요. 징크로메이트하고 강명단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도장공사 나오죠. 시방세에서 거기 용어적인 측면 기억해 놓으세요. 가사시간. 자, 이제 이 다핵형형 이핵형 이상의 도로에서 혼합했을 때 계란화 경화가 이루어진 작업 가능한 시간. 쉽게 작업이 가능한 사용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사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먹임하고 9번의 퍼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눈먹임하고 9번의 퍼티.
자, 목부 바탕에 도관이나 아니면 저 옹이 같은 거 갈라짐 때문에 틈이 생기잖아. 이걸 메워주는 작업, 떼워주는 작업하는 게 무엇이다? 눈먹임이고. 그런데 거기 9번에 뭐가? 퍼티가 나오죠. 퍼티는 보통 콘크리트나 모르타나 바탕에 균열이나 이런 틈새가 있으면 그걸 메워주는 것. 그래서 결함을 메워서 평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살붙임용 도로가 뭐다? 퍼티예요. 퍼티는 현장에서 빠대칠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이다? 퍼티입니다. 퍼티.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4번의 도막 두께 건조 경화한 후입니다.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에 경화한 후입니다. 경화 전이 아니라 뭐다? 경화 후. 체크합시다. 경화한 후의 도막 두께가 도막 두께 됩니다. 그리고 배합 비율은 무조건 뒤에만 딱 체크하세요. 무슨 비? 질량 비.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비? 질량 비. 모르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우리 화장품 살때 질량으로 산다? 부피로 산다? 질량으로 사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조색 개념 나오죠? 조색은 몇 가지 색의 돌을 혼합해서 얻은 도막이 색이 희망한 색이 돼도 하죠. 색깔 섞는 게 조색입니다. 착색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희석제는 도로의 유동성을 증가해 사용한 휘발성 액체고, 그 다음에 하도 프라이머가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한 게 하도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중도, 상도 나눴죠? 그 마감 위에서 칠하는 것이 뭐다? 상도고. 그 다음에 일반 상황에서 보시면, 그래서 도장의 배합 비율은 무슨 비? 질량 비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조 시간은 도막 양생 시간을 건조 시간에 해서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인 도막 양생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7페이지 환경 기상적인 측면에서 저온 기준은 5도씨 미만이고 다섯 기준은 얼마 된다? 85% 초과할 때가 기본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17배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나옵니다.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도료 보고 보겠습니다. 도료는 수성 계열 빼고는요, 수성 도료 계열 빼고는 사실 전부 다뭘 넣습니까? 희석제가 들어가죠. 맞죠? 거의 대부분 휘발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요, 도료 창고 보관하는 사람은 절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건 좀안 돼. 자기도 모르게. 자, 나이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버릇이 있습니까? 나이터를 막 돌리는 사람이죠. 나이터를 막 돌리다 한 번씩 탁탁 키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주로 며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입니다.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학위연금 당연히 금액이죠. 그래서 그 밑에 2번에서 1번 보시면 독립한 단층골 주의금 1.5에 떨어뜨리게 전용 창고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2번이 제외예요. 건물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하 구조 또는 뭐다?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주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이런 거는 무슨 구조라 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무슨 구조? 이런 것은 벽 같은 벽돌벽이나 콘크리트 벽 같은 거, 이런 건 무슨 구조? 예, 하재에 견딜 수 있잖아요. 아, 우리는 방과 방 사이 벽이 하재가 나니까 다 타버리고 그래요. 하재 견디죠. 하재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 내하 구조인 거예요. 하재 견딜 때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고, 방하 구조는 하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뭐다? 방하 구조죠. 이런 걸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 주면 된다. 근데 3번 그래 또 봐요. 3번 가지고 냈거든. 12회 때 지붕은 불연제로 해야 돼.
불연제. 불연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제. 그리고 천장은 설치하면 안 돼요. 천장을 설치하면요, 휘발성 가스가 위에 모여 있습니다. 나중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바닥에는 침투성이 뭐다? 없는 재료야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침투성이 없는 재료야 돼요. 그점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바탕면 만들기 있죠. 바탕면반의 방청도장은 앞전에 지문에 썼죠? 처음 1회째 농막이도 가공장 조립 전에 도장 원칙 체크하십시오. 조립 전에 도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화학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녹들기 직후에 도장하면 됩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2번에 밑에 내려옵니다. 퍼티 먹임 나오죠? 퍼티는 평탄함을 마무리해서, 맞죠? 채우는 게 퍼티라 했겠죠? 그래서 퍼티는 저거 체크하면 돼요. 자, 나무 주걱, 새 주걱입니다. 주걱으로 채우면 돼요. 주걱. 뭘로 한다? 주걱. 나무 주걱이나 새 주걱으로, 이제 보통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간단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흡수 방지제 나오죠. 밑에 하단에. 다섯째 줄 흡수 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나 삼송 같은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목재가 있을 때. 자, 그러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목재 칠하면요. 색깔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탕재 색올림을 할 때는 흡수 방지 도장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흡수 방지 도장. 근데 그래서 2번 체크 흡수 방지는 방지는 무엇으로 한다?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하면 돼. 붓이나 스프레이건으로 해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페이지 119부에 착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착색제의 도장 방법은 뭐다? 붓도장에 체크하세요. 붓도장. 이런 거 치사하게 꽂힙니다. 롤라 도장 이런 걸로 꽂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착색제의 도장 방법은 뭘로 한다? 착색제는 붓도장으로 하라 이게 붓. 붓이 뭘까요? 붓이 뭘까요? 아, 근데 여기서 붓은 뭘 붓이라 할까요? 아, 붓이 무엇을 붓이라 할까요? 아, 그냥 붓일 것 같아? 아, 여러분들 서예에서는 그런 붓 같아? 물감치는 붓 같아? 그럼 여기서 붓이 뭘까요? 솔, 솔. 이상하게 솔은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솔을 붓이랄게. 여러분들,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그솔 있죠? 널뚱한 거 있죠? 그걸 붓이라 하는 거, 여기에서 붓도장은. 아마 또 이래가 이것도 물감칠할 때 아주 조맣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붓이라는 것은 붓도장은 솔이죠? 솔로 도장하는 거, 그걸 뜻하는 게. 그점 알아. 아, 치사하게 네요. 잘 봐요. 이것도 낼 거예요, 나중에요. 몰라, 올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 봐놔요. 틀리면 안 됩니다. 또 착색할 때또 스프레이 도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롤라 도장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문지름 도장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뭘로 한다? 붓도장. 아, 이거 살짝 꽂힌다, 붓을. 아, 열받게 꽂힌다니까요. 미리 예고했습니다. 제가 내는 건 아니고. 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눈먹임 있죠? 눈먹임제는 거기 1번 체크, 빳빳한 틀붓으로 하면 돼. 뭐로 봐, 여러 무슨 틀이야, 그래서? 돼지틀. 아니면 뒤에, 나무주걱이나 쇠주걱으로 해도 돼. 그래서 눈먹임제는 빳빳한 틀붓이나, 아니면 뭘로 한다? 주걱이나, 그래서 나무주, 쇠주, 주걱이나 틀붓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거 딱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밑에 도장 공법은 뭐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2번 롤라 도장이 언급되었죠. 롤라 도장이. 그래서 롤라 도장은 붓도장과 도장, 붓도장보다는 도장 속도가 어떻게? 빠릅니다. 그런데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칠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있죠. 이 롤라도장 하면요, 처음에 바를 때 있죠. 그래 되면요, 처음에 되는 데가 두꺼워. 돌아가면 얇아져요. 그리고, 아이고, 너무 빨리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확 돌리죠. 자기한테 다 튑니다. 천천히 돌리셔야 돼. 아침에 막 재미있다고 있잖아요. 열심히 돌리면 자기 혼자 작업 다 했어. 도장 다 했어. 남들은 하나도 안 튀는데 자기만 막 얼굴에 다 튀어 있습니다. 옷에 하고 머리부터 해서. 이게 롤라 도장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세요. 얘는 그래서 도막 두께,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어렵습니다.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도장은 적정한 압력으로 하라 이겁니다. 예, 적정한 압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거기 페이지, 120페이지 이제 스프레이 도장 방법이 나옵니다. 도장 거리는 몇 미리? 300mm, 30cm가 표준이에요. 체크하세요. 300mm, 30cm가 표준이고, 압력에 따라 가감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겹쳐서 운행해 주라 이거야. 얼마지?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해 준다. 그리고 자 3번 전해의 스프레이 전해의 뭐다? 방향 직각. 자 그럼 아까 했죠? 하도를 X축으로 하면 중도를 뭐다? Y축. 직각으로 하라. 전해 방향에 직각. 탁 체크. 직각. 자 그리고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은 될수 있는 짧은 걸 많이 쓸 겁니다. 올해도. 올해도 지문은 될수 있는 짧게 쓸 겁니다. 그걸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꼭 구분 착색하고 있죠. 착색하고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눈먹임하고 이런 거좀 해놓으세요. 아마 장난칠 거예요. 올해 종합 문제 들어가면 장난칠 겁니다. 기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121페이지 건축 적산부터는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적산부터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